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이채원입니다. 자, 오늘 배울 노래는요,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라는 노래의 이석훈 씨가 불렀던 노래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노래는 결혼식 축가로도 굉장히 많이 불려주고 있는 만큼 그 멜로디가 달콤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달달하게 노래를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앞에를 살펴볼게요. 그대 예쁜 목소리로, 자, 이렇게 들어갑니다. 여는 슬픈 발라드보다는 약간의 육성의 퍼센트를 더 많이 비율을 차지하게 해줘야 되겠죠. 그래서 그냥 그대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허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 예쁜 목소리로 호흡은 10% 정도만 넣고 마지막 육성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가볼까요? 그대 예쁜 목소리로, 일단 그대 예쁜 목소, 소자는 활강시켜지고 활공 소, 그 다음에 리자를 아주 순간적으로 빠르게 텅 활공시켜주고 지나갑니다. 그대 예쁜 목소리로, 그죠? 그냥 그대 예쁜 목소리로, 그대 예쁜 목소리로, 이게 아니라 그대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느보다 더 진한 육성으로 자장가를 불러, 네, 그죠? 완전 육성으로 이 부분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앞에 부분은 살짝 호흡이 가미된 허성이죠. 그대 예쁜 목소리로 이렇게 불렀다면 자장가를 불러줘요, 이 부분은 육성으로 불러줍니다. 자장가를 불러, 러, 러자 활공 줘요, 저 자도 활공인데 순간적으로 빠르게 활공, 자장가를 불러줘요, 이렇게 되는 거죠. 오늘 밤도, 다시 발성법을 호흡을 섞어서 오늘 밤도 그대 내 품속에, 오늘 밤도 그자 활공시켜주죠. 오늘 밤도 그대 내 꿈 흐르는 부드러운 턴,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, 나 낮자는 또 육성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, 다시 빠져서 나와 함께, 그 다음에 다시 육성으로 살아요,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나와 함께 살아요, 이쪽이 육성이고 이쪽이 인후상승을 치면 나와 함께 살아요,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. 발성법이 왔다 갔다 전환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뒤에서 아이 같은 그 미자 활공시켜주고 소자도 빠르게 활공,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, 여기는 나를 보며 웃어, 서자는 웃어할 때 서자는 서 활공시켜주고 주네요, 네, 넷자는 활강입니다.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, 이걸 빨리 해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, 이렇게 불러주면 되겠죠? 나는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,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, 자, 그 다음에 경과 부분이 나오죠.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, 부드러운 흐름 턴, 내가 힘들 때나 많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고, 고자도 마찬가지로 턴, 닦아주던 그대란 사람, 자, 여기서 사람 변형된 모르던트 형태가 나오죠. 모르던트가 사람 이게 원래 부분의 모르던트라면 사람,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은 덜 올라오죠. 원래는 따따 따딴딴
해서 원래 음이랑 올라왔던 음이 똑같아야 일반적인 모로 될 텐데 딴, 딴, 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대란 사람 이렇게 사람 라암 이렇게 도솔라 이런 식으로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? 잘까지 하고 나서 사비가 나옵니다. 첫 번째 그대의 마음아 활강법 쓰였고 나무처럼 나를 쉬게 쉬게 게 이게 바로 S턴이 되겠죠? 나무처럼 나를 쉬게 게 옆으로 누운 S 형태가 되니까 S턴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자 기본적인 발성법은 인후상성이죠 미소 이게 아니라 미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자 인후상성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그대의 미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해주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자, 이 길자만 복성으로 처리해줍니다. 나머지는 인후상성이었죠. 인후상성을 처리한다면 세 번째 그대의 손길 이렇게 부르겠죠? 근데 여기만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복성으로 세 번째 그대의 손길 하고 내가 힘들 때마마 턴 나오다 태풍의 품 품자도 턴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나 낮자는 활강법이 되겠죠.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대 사랑합니다. 하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를 배워봤는데요. 결혼식 축가로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익혀놓으시면 언젠가는 꼭 쓰게 될 노래니까 달달하고 달콤하게 로맨틱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저는 이채훈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